안녕하십니까. 집에서 혼자 배우는 클래식 기타, 핑거 스타일 기타 기초 연습입니다. 자, 교재 1단계 제1강을 보시면은 지금 5선 위에 음계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1번 줄 하면 여기가 1번 줄입니다.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그래서 제일 가는 줄이 1번, 제일 두꺼운 줄이 6번 줄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줄, 여기서부터 1플랫, 2플랫, 3플랫, 4플랫, 5플랫, 6, 7, 8, 9, 10, 11, 12플랫까지 간단한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가 5플랫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7플랫 그러면 여기를 말합니다. 12플랫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1플랫은 여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각각의 칸을 플랫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1, 2, 3, 4, 5, 6번 줄로 줄의 번호가 나와 있다.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대충만 들어 놓으십시오. 교재에 보시면 미파솔라 시도레미파 솔라 시도레미파 솔파 미레도시라 솔파 미레도시라 솔파가 나와 있죠. 자, 맨 위에 6번 줄을 그냥 치면은 미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플랫을 잡아주고 6번 줄을 치면은 파, 3플랫은 솔, 그 다음에 5번 줄을 그냥 치면 라, 2플랫은 시, 3플랫은 도, 4번 줄을 그냥 치면 레, 2플랫은 미, 3플랫은 파, 자, 3번 줄을 그냥 치면 솔, 2플랫은 라, 2번 줄을 그냥 치면 시, 1플랫은 도, 3플랫은 레, 1번 줄 그냥 치면 미, 1플랫은 파, 3플랫은 솔입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자, 요거를 하루에 여러 번 연습하셔가지고 음계 위치를 음표를 보고 바로 손이 가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악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주해 볼게요. 첫째 줄입니다. 자, 첫 번째 줄. 그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솔파미레 거꾸로 내려오죠. 여기서부터. 아시겠죠? 한 번 더 갑니다.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페이지 1단계 1강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1단계 1강 2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기타 줄이 정확하게 튜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줄은 미, 2번 줄은 시, 3번 줄은 솔, 다음에 4번 줄 레, 5번 줄 라, 6번 줄 미, 이렇게 미, 시, 솔, 레, 라, 미로 되어 있습니다. 미, 시, 솔, 레, 라, 미. 자,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E, B, G, D, A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타 튜너 조율기를 사셨을 때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조율 앱을 까셨을 때 이렇게 기타를 땅 쳐보면은 여기는 E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B, G, D, A, E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 튜닝도 여러 번 연습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튜닝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악보를 보시면은 1번 줄 개방현 미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줄 그냥 쳐주면 미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음표가 4분 음표가 되겠습니다. 자, 4분 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보면은 자, 첫 번째 줄은 밈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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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맨 끝에 보시면 2분음표가 나오죠. 2분음표는 4분음표의 길이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연주해 보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서 3, 4를 2분음표가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이제 맨 끝에 온음표가 나옵니다. 온음표는 네 박자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줄 연주해 보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온음표는 음표의 꼬리가 없죠. 이게 온음표입니다. 총 네 박자를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2분음표와 5분음표가 각각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한 번 더 보세요. 네 번째 줄 맨 끝줄입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이번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4분음표를 한 박으로 했을 때 2분음표는 두 박을 가지게 되고 5분음표는 총 네 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놓으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줄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4분음표로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줄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분음표였죠. 세 번째 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오음표였습니다. 네 번째 줄 제일 중요하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아시겠죠? 자, 4분음표보다는 2분음표가 두 배 더 길고 2분음표보다는 오음표가 길이가 더 두 배가 더 길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1단계 1강 제2페이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 제1강 3페이지 2번 줄 C 개방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는 2번 줄 그냥 치면 C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에 2분음표가 나오고 맨 마지막 마디에 5음표가 나오죠. 그냥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다시 한 번 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3번 줄, 솔, 개방현. 자, 두 번째 악보입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다시 한 번 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다음에 그 밑에 4번 줄 개방연 레가 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한 번 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5번 줄, 라 개방연입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다시 한 번 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6번 줄 미 개방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한 번 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서 4분음표의 길이, 2분음표의 길이, 그리고 5분음표의 길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1단계 제1강 4페이지를 들어갑니다. 4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1번 줄에서 6번 줄까지 전체 줄의 기본 음계를 암기한다고 되어 있죠. 자, 악보에 보시면은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하루에도 수십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오음표와 이분음표, 사분음표, 팔분음표의 모양입니다. 나와 있죠. 보면 오음표는 이제 총 네 박자를 먹게 되고, 이분음표는 총 두 박자를 먹게 되고, 사분음표는 총 한 박자를 먹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도 팔분음표가 또 나오죠. 자, 팔분음표는 사분음표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반박자가 되는 거죠. 일단은 연주를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음표부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다시 한 번 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다시 한 번 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8분음표는 4분음표보다 더 빨라지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음표의 명칭을 보았고, 각 스케일별, 즉 음계별의 기타줄의 위치를 대충 다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